레인보드에 전원이 안 들어왔으면 여기도 불이 안 들어올 텐데. 아! 내가 X치다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나지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지게입니다. 12600K 영상 잘 보셨겠죠? 저는 오늘 12600K를 추천을 하고 12900K로 제 메인 시스템을 바꿀 겁니다. 진짜 오랜만에 바꾸는 것 같아요. 인텔 11세대 때는 제 메인 PC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왜 안 바꾼지는 제 옛날 인텔 11세대 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망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메인 시스템을 이때까지 550X를 사용을 했고, 저는 이제 2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송출 컴퓨터에는 11700을 사용을 했어요. 11세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11세대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썬더볼트 때문에. 썬더볼트가 라이젠에는 안 달려있거든요. 달려있는 보드도 아마 있기는 할텐데 상태가 제가 알기로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윈도우에서 썬더볼트 쓰는 게 호환성파를 좀 많이 타는데 네이티브로 제대로 지원을 좀 아니기 때문에 전 별로 전후를 하지 않아서 송출컴을 인텔 걸로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송출컴 나름 잘 쓰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 송출컴도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걔를 근데 11세대를 지금 바꿀지 말지는 고민이에요. 조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바꾸면 세팅돼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또 업고 하면 귀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세팅할 게 뭐 크게 많이 없는 제 게임 컴퓨터를 바꿀 겁니다. 여기 이제 CPU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 바꿀지 고민이에요. 수율이 어떤 게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CPU 오버는 제가 안 땡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CPU 오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게 또 CPU 따라서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DDR5 또 고클럭 오버를 땡기려고 하면 맨컨을 좋은 친구를 달아놔야 나중에 램을 바꾸고 했을 때 오버하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뜯은 걸로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인텔의 아들 뭐 이딴 거는 아닙니다. 이게 광고로 받았던 거였고 이게 오버 시스템에서 주문시켰었던 제품입니다. 아 근데 저는 오버 시스템에 하나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KF랑 K랑 아마 두 개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거 KF는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장 글카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수율이 이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느낌상 그래요. 느낌상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로 바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드 같은 경우는 ITX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ITX 중에서 가장 좋은 보드인데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드 중에서 제일 이제 괜찮은 걸 골라야 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옛날에 에즈락이 그때 팬텀이 수율이 엄청나게 CPU랑 램 오버 잘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걸 썼는데 지금 에즈락 솔직히 별로라고 알고 있고 MSI 아니면 ASUS가 보통 수율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MSI는 제가 알기로 ITX 보드가 제대로 된 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죠 선택지가. ASUS밖에 없는데 ASUS도 스트릭스밖에 없습니다. 아니 임팩트 좀 내주세요. 아니 인텔은 솔직히 막시무스 시리즈를 쓰던 사람들을 스트릭스 로그로 안 쳐줍니다. 물론 지금은 스트릭스 옛날보다는 발전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막시무스 이름 달려있다는 그 느낌, 그 때문에 막시무스 임팩트 그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출시 안 했고 뭐 출시한다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스트릭스로 보드를 정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보드가. ITX에 로그 최상급의 썬더볼트 달려있고 ASUS인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메모리는 하이닉스 쓸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벨 메모리 이거랑 이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삼성 걸 거예요. 그래서 오버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하이닉스 모듈들이 오버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튜닝 메모리는 아직 못 구했고요. 그리고 튜닝 메모리를 진짜 초고수를 구하는 게 아닌 이상 얘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막 뛰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얘로 쓰고 나중에 XMP 메모리들을 제가 이제 계속 구할 겁니다. 고수율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가지고 오버를 땡겼을 때 성능 격차가 과연 많이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로 리뷰를 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 바꿀 시스템은 CPU, 메인보드, 램 이렇게 총 3개를 바꿀 겁니다. 그럼 일단 제 메인 PC를 떼러 가도록 할게요. 제가 컴퓨터 조립하는 건 또 오랜만이네요. 잠깐 뭐야? 깔끔한데? 글카가 엄청 깔끔한데요? 글카가 썼다기에는 블레이드 쪽이 상태가 엄청 좋네요. 이거 뭐지? 3090 슈프림이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3080 Ti 이딴 거 나오는 거 신경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3090? 이미 3090인데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이 푸시시가 하는 거 수련수련님이 집에 놔두고 왔어요. 절대 다시 한번 반모을 해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깜빡하고 냅두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가지러 가야 되는데 좀 귀찮네요. 그래서 일단 집에 요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제거제. 먼지가 없는 것 같아도 미세먼지 같은 게 있네요. 근데 굵은 먼지는 위쪽에 올려놔서 그런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부분만 뜯으면 됩니다. 확실히 ITX다 보니까 빡빡하긴 하네요.
이거 아마 옆으로 뽑아야 될 텐데. 쉽다고 하죠. 그렇죠, 쉬운데 쉬워야 되는데 이거만 빼기만 하면 되거든요? ITX에 쓰라고 나온 케이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빡빡합니다. 이것도 그때 넣을 때 엄청 제가 고심하면서 넣은 거거든요. 일단 뭐가 많은데 썩 유용해 보이는 게 없네요. 뭐지? 이거 사타 확장 포트가 있네요. 쓸 일 없죠? 사타를 쓸 일이 없습니다. 보드 먼저 보시면은 확실히 스트릭스에도 이제 에이수스에서 신경을 점점 써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전원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뭐 썬더볼트도 여기 넣어줬고요. 바이오스 플래시백도 들어갔죠, 버튼이. 시모스 클리어 버튼까지 넣어줬어요. 넣어줬고 다 넣어줬죠. 거기다가 나머지 이제 쉴딩이나 이런 부분도 옛날 스트릭스에 비해서는 여기 이제 이 히트파이프 연결된 것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 그게 있어요. 타사 보드들 같은 경우는 이게 1700이기 때문에 이게 호환으로 안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세대에 맞는 브라켓 가진 애들만 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가 호환으로 나와가지고 이전 세대 1151 쓰던 거에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00, 1151 아, 그때 쓰던 거 있잖아요. 똑같이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아니 애초에 D가 다르네? 이게 맞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맞습니다. 될 것 같아요. 끝났죠? 이거 가지고 가서 윈도우 11도 설치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세팅을 해서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메인보드에 전원이 안 들어왔으면 여기도 불이 안 들어올 텐데 여기 불이 들어온다는 거는 파워도 문제가 없는 거, 안 켜지는 건 내 문제가 아닐 거. 이게 안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네요. 아, 아까 전에 그 사타 확장이라고 했던 거기에 붙어 있어요. 아니 진치다고 있었네요. 사타를 쓸 일이 없습니다. 아, 이게 필수가 아닌 줄 알았어요. 사타 달릴길에 사타 확장만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필수였네요. 전원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케이블이 따로 있는 거구나. 아니 확장 모듈이 필수인 제품이 어딨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수스님들? 오 뭐야? 오 디자인 간지 오진다. 폰트는 또 왜 굴림이야? 정말 성의가 없네요. 오! 됐다! 지금 수동 오버는 할 게 아니기 때문에 CPU 오버를 램만 오버할 거거든요. 빡세게 하시는 분들 막 7000까지도 하시던데 기본적으로는 다 6000, 좀 고수율이 6200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타이밍을 32, 36, 36, 68 이것만 할게요. 하이 디램 볼테이지 모드. 아, 1.43V 볼트 위로 잠겨 있다고 했었었는데 이게 그거 같네요. 그럼 램 전압을 도대체 어디서 수동으로 입력을 하는 거야? 나중에 보고 해봐야겠네요. 일단 이 정도에서 켜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메모리 들어갔죠? 6000. 지금 6000에 CL32로 돼 있는 상태고 안정화는 안 되긴 했지만 일단 잠깐만 빠릿한 그 느낌 좀 볼게요.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창만 새로 만든 게 반쪽이. 오버 안정화가 제대로 안 됐는가 보네요. 이거 문제가 생기네요. 일단 오버클럭은 제가 따로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만족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애초에 윈도우 11이 워낙 별로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이 OS 때문에 꼬라지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당장은 작동은 잘 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본적인 거 좀 설치하고 랩오버하고 해보고 나서 제가 뭐 게임을 빡세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게임에서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거 말고도 그게 있어요. 빠릿한 느낌 차이가 있거든요. 라이젠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인텔 시스템으로 넘어왔을 때 레이턴시에서 오는 빠릿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DDR5의 레이턴시가 굉장히 느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폭이 막 어지간하지 큰 게 아닌 이상 레이턴시가 지금 밀리는 상태라서 이걸 조금 더 바짝 당겨가지고 나중에 오버를 하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이가 없네. 설계하실 때 남들이 안 하는 것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사타 확장이면 사타 확장이니까 사타 요즘 안 쓰니까 그렇다 쳐도 전원을 도대체 왜 여기다가 제가 병신짓 했습니다.